안녕하세요. 서울시에 살고 있는 성유진이라고 합니다. 10년 전에 제가 이제 그 집에 일이 있고 나서 답답한 마음에 점사를 보러 갔는데, 예전부터 어디 가면은 뭐 쉬는 받아야 된다 그런 말을 했는데, 그때 갔을 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네 했는데, 그게 아니면은 아이한테 간다고 해가지고 다른 데 가보지도 않고 그냥 바로 그냥 막 여기저기서 끌어서 급하게 했었어요. 기간이 길진 않고 짧은 기간 동안 법당에서 기도하면서 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생활고가 좀 심하다 보니까 그걸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럼 신당을 언제 없애신 거예요? 없앤 거는 이제 10년제 받았으니까 받고 나서 법당을 차리고 한 3, 4달? 5달 정도? 그 신당을 뭐 어떻게 절차를 갖춰서 없애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게 안 그래도 생활고가 있고 빚을 내서 했던 부분인데, 양쪽에 지출이 생겨버리는 거잖아요. 저희 살고 있는 집에서 지출이 나가고 거기도 그쪽만의 지출이 나간 게 있으니까, 집을 그냥 빼면서 그 제가 이제 갖고 있는 단지랑 그 기념가방 갖고 나오고, 나머지는 보관센터라고 하나요? 그쪽에 맡겼었어요. 그럼 그 아직도 보관센터에 있는 거죠? 없는 거죠? 네, 너무 어려워서 그거 못 내다 보니까 그쪽에서 처분을 한다고 하셔서 그렇게 오, 아주 했어요. 내가 궁금한 거는 신을 받고 안 받고 중요한 게 아니고 단지, 정말. 왜냐면 내가 잘못하고 있다면 제대로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내가 진짜 그 선생님 유튜브에서 하신 말씀이 딱 기억에 남는 게, 조상에서 내려온 신은 나를 지켜주는 수호신은 누구도 있는데, 무당은 만인을 다 돌보고 만인을 다 해줘야 되는 그런 게 분리신이다 주고, 나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단지를 잘못됐다면은 바로 잡아주고, 만약에 뭐 아니 정말 퇴송을 하든지 아니면 제대로 뭐 그런 게 있다면 다시 좀 해서 하고 싶어. 제 큰, 항상 마음의 짐이에요. 안녕하세요. 아, 단지를 여기다 모셔놨다고? 오실 필요가 응? 누군지도 모르는데 사러 왜 가라? 누군지를 알고 가라야지, 이 사람아. 오늘 이 집에 영적 예찰을 하러 들어오니까 엄마가 제자야, 제자. 어머니, 대답하세요. 맞다, 안 맞다. 딸을 살리기 위해서는 엄마가 한치의 거짓도 없어야 되고, 듣기보다는 본인이 먼저 알고 있다고. 예감, 육감, 직감 빠르고, 꿈의 선몽 빠르고, 그래도 내가 이게 누군지는 몰라도 나한테 있을 일에 대해서 내 꿈이든 남의 꿈이든 꿨었다고. 술 먹으러 가자고 친구 동료들이 그래서 따라가면 뭘 자꾸 물어봐요.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게 툭툭툭툭 튀어나온 마음. 아빠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 어떻게 얘기해주고 그런 적이 그러니 그거를 똑바로 알아봤어야지. 원치 않았지만 누군가가 예감으로 출납하고 왕래하고 또 안점지점 점을 치게 하고 느끼게 하고 보여주고 들려주고 했을 때는 누가 그런지 왜 그런지 뭐 때문에 그런지 엄마도 알아봤어야 돼. 근데 엄마는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너무 대찬신이 오다 보니까 알아보려고 안 했는 거라. 너같이 젊었을 때는 자만이었고 교만이었고 어떻게 해서든 엄마가 노력하면 살수 있다고 생각했었거든. 맞잖아요. 그러니 신랑 쪽의 성씨 가정에 어떤 조상이 어떻게 죽었는지도 관심도 없었고 내몸고 살기 바빴고 엄마의 신 말명 뿌리니까 엄마가 신을 안 받고 오랫동안 이렇게 오면서 엄마한테서 있었던 그 기운과 최씨 가정 저 아들의 들어오는 할아버지 자고 백부자 하고 제일 니한테 많이 와서 꿈의 사몽질 사몽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선몽이 아니고 엄마는 꿈을 탁 꾸면 선몽을 꿔. 그래서 있을 일에 대해서 근심하는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근데 너는 가물의 조상이 들어오다 보니 계속 뒤숭숭하게 꿈이 연결도 안 되고 껐던 거 또 꾸고 같은 장소에서 계속 헤매는 거야. 응. 근데 너를 보고 신랑하고 시끄럽게 될 때부터 저 아이를 낳고 네가 힘들어 할 때부터 한 잔 먹으면 내 정신 넘치고 너의 정신 싫어서 네가 시블렁 시블렁 거릴 때부터 무당집을 가니 네가 살려면 신을 받아야 된다. 저 아들이 신감이다 보니 응. 엄마는 제자는 아니지만 신의 감을 갖고 있으니까 어딜 봐서 네 딸이 신감이고 어딜 봐서 저 자손이 신감인 것 같노? 전혀 아니잖아. 엄마도 신을 모르니까 이런 단지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것쯤은 알아서 그래도 기왕지사 모셨는 거 지가 정성들여 한 달에 한 번씩 쌀을 갈든 1년에 한 번씩 쌀을 갈든 물을 뜨든 반대는 안 했다마는 진짜 이게 뭔지 모르고 벌이 없다면 갖다 버리고 싶을 때가 12번도 아니다. 맞잖아. 어, 네가 봤을 때는 신도 아니고 야도 제자이고 자도 신까무리가 아니다. 네 느낌에 저 아이는 살을 잘 풀어줘서 잘 키우면 지가부지 같이 않게 가고 저 아이 똑똑해. 그래서 효자중생 만들어보자. 그래서 내가 희생을 하더라도 내 딸은 내가 못 그랬지만 저 손자만큼은 내가 저렇게 한번 해서 우리 딸이 말년에는 내같이 안 살고 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엄마가 지금 그 심혈을 기울여서 키우는 거 아이가? 맞잖아. 저 아이를 살리려면 아무리 껍데기를 네가 키운다 해도 저 아이는 채시부리의 핏줄이고 채시부리의 뼈줄이고 천성이고 성격이고 그럼 저 아이를 지키자면 그 본향 본줄에서 들어오는 게 가장 맞겠지. 너도 성씨가정을 몰라 신랑도 채씨가정을 몰라 엄마도 이씨가정을 모르니 주인공이 없는 곳이니까 그 할매가 주인공이 돼서 저 아이를 지키고 있는 거라. 저도 그 얘기는 예전에 들었던 것 같아. 엄마가 옛날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외가 쪽으로 해서 위에 우리 지금 돌아가신 할머니 말고 그 위에인가 위에 할머니가 두 분이셨다고. 그래 증조열에 조모열에가 두 분이셔. 그리고 여기는 무당 났던 가정이고 우리가 지천신 주력이라가 제대로 안 터진다. 시시하고 들어 옛날에 그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그렇게 다 알았는데 제대로 받지 않고 말문을 못 열어서 가신 분은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신뿌리 말명이고 그걸 흩어져 가지고 불이 말명이라 그래. 그 불이 말명이 여기에 왔고 어? 그러니까 야가 입함이 안 열리는 거야. 그 할매가 말문이 안 열렸으니까 신뿌리 말명이 여기 오고 최씨 가정에 시아버지 자에 거기 백부자하고 할아버지 자하고가 제일 먼저 와 있어서 한 잔 먹으면 최씨 가정. 아, 제가 아까 설명해달라고 성씨 가정을 얘기했더니 최씨 가정도 그래요. 그리고 여기 성씨 가정에서는 엄마하고의 사이잖아. 야는 아버지한테 피를 받고 뼈줄을 받았잖아. 성씨 가정은 이북줄이고 중국성이에요. 중국신. 판단 내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제 애기가 그 박수를 했대요. 어? 저랑 헤어지고 나서 신을 받았었대요. 그 의성부 쪽에서 굉장히 한동안은 불렸나 본데 어느 순간에 이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이게 중풍처럼 한데 품은 아니고 말문만 다쳐가지고 지금도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들은 소식에는 지금도 평상시는 말을 못하는데 산에 가서 기도하는 그날 하루는 말을 한다고. 누가 얘가? 얘 아빠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허리채 잘 들렸으면은 돈 벌어서 그랬지 새끼라도 좀 찾지 나 그 소리가. 아니 성씨 가정에서는 신의 가물은 있어서 아버지도 신감이고 엄마도 신감이고 하나는 호랑이고 하나는 사자가 만났다. 엄마가 사자면 아버지는 호랑이라 둘이서 만났다고. 낳기는 다 고양이들을 낳았어. 호랑이를 낳아야 되는데 그게 인력으로 안 된단 말이야.
완전한 천신의 DNA가 그렇게 쉽게 나오진 않는다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엄마는 거부가 아니라 엄마는 몰랐으니까 그냥 내한테 일어나는 일이 꿈에 보여지고 막 직감이 발달하고 촉이 발달하고 점수가 나오고 막 이래도 아유 내가 뭘 그럴까 내가 뭘 그럴까 한 번씩 툭툭 나오는데 아 맞기는 하다 그래도 막 아유 그래도 뭘 내가 뭘 뭐 이러고 있는데 아버지는 그게 궁금한 거야. 그렇다고 아버지가 터지는 신도 아니야. 자기가 신은 받았어도 우리가 흔히 말하면 철학이 됐든 영통이 됐든 영리학이 됐든 이렇게 역학이 됐든 그래 도사 글로프는 그러니까 천신 제자들은 무슨 도사 신령 도사 할아버지 글문 도사 이런 게 잘 없다고. 제대로 절차대로 똑바로 개념을 똑바로 가지고 굿을 어떻게 하든 상관없다. 신굿은 신에 대한 개념이 똑발라야 된다고. 그래서 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굿을 애가 자기가 박수가 되고 법사가 되고 무슨 도사가 되고 했단 말이야. 다 좋아. 근데 자기가 산에 가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영통을 하고 했는데 신이 누가 왔는지를 몰라. 아버지도 엄마한테 물어보자. 엄마한테 예감 육감 직감 주고 꿈에 성몽 주는데 누가 주는데. 그러니까 모른다고 제자는. 엄마 스스로도 알잖아. 굉장히 영검하게 줄 때는 엄마 몸이 소름 끼칠 정도로 준다는 거. 그리고 내가 톡 뱉었는데 그 말이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그래서 누구한테 이렇게 악담을 함부로 못해서. 악담하면 살 맞잖아 그 사람이. 네, 그래서 그 전에 한두 번 그런 걸 겪고 나서는 누구한테 악담을 못해요. 그 제작 악담을 하면 본인도 다치지만 상대방도 다쳐. 놀라가. 그러니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그런 상황이 생겼잖아. 근데 아버지는 그런 상황이 생겼으니까 나는 제자다. 제대로 된 신의 공판이라 판가름을 안 받고 자기가 완전한 말문이 터지고 이렇게 한 건 아닌데 그걸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철학도 하고 사내가 기도도 하고 이러다가 벌전을 맞아서 충을 맞았단 말이야. 충을 맞아서 자기가 쓰러지거나 못해 먹거나 암에 걸리거나 충사를 끼어갖고 다쳐서 누워있거나 이런 상황이 보인다고. 어. 신이 제자를 눕힐 때는 아니니까 눕히는 거잖아. 근데 그 줄이 성씨가정에 한 20%를 네가 갖고 있고 그런데다 아까 얘기했잖아. 최씨가정에 백부차하고 할아버지차하고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이씨가정에 엄마 친정열애에 외가 할매들 그 다음에 이씨 가정의 본줄, 외줄의 할매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러면 성씨 가정 본줄, 그 다음에 이씨 가정, 엄마 이씨 가정 본줄, 그 다음 엄마의 위할머니 서씨 가정, 그 다음에 너그 신랑의 본줄 최씨, 그리고 시어머니 성씨도 있겠지. 그러면 시어머니까지 합하면 양사돈의 줄과 네 줄과 엄마의 외줄까지 합하면 이 다섯 가닥이 판단이 안 났다라는 얘기야. 이 판단이 안 났는데 여기를 모셔놔 놓고 있으면 주인공 공사가 없다 보니까 최씨도 들어오려고 하고 성씨도 들어오려고 하고 이씨도 들어오려고 하고 그러니까 저 작은 단지에 요사나불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 계속 몸은 젖어들고 힘들어. 마음은 저 아이 명운 때문에, 명 때문에, 운 때문에, 신 때문에 내가 빈다라는 목적이 있지만 엄마도 신감이 있으니까 단지 자체가 싫지는 않아. 하나, 뭔지 모르게 본인도 굉장히 싫은 거야. 그래서 저걸 어떻게 처리를 하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엄마가 늘 가지고 있는 거야.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안 하려면은 완전히 맑고 깨끗하게 없애주든지. 그래 오늘 이 상황에서는 이 단지에는 주인공 공사가 없다. 이미 조상들이 다 출라왕래를 했고 그래 특별한 문제는 없고 엄마가 이 신의 감옥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엄마를 풀어서 그 다음에 최씨가정 성신명당에 길문을 열어서 너희 세 명이 다 같이 잘 살 수 있도록 지금은 티각이 나가지고
뭐 성씨 부리마다 다 내 잘났네 하고 있고 저것도 이제 조금 크니까 채씨 곤조가 나온다가 그러니까 엄마도 모르게 너희 엄마가 하는 말이 아이고 그래 채씨 곤조 어디 가겠어 라는 소리가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야. 손자이기 이전에 기운에서 그런 거야. 엄마는 기운을 느끼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조상 가리를 해서 구분을 짓고 채씨 가정의 주인공 찾아주고 그 다음에 엄마의 저 신감을 가지고 너와 계속 이 말명뿌리로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는데 이 줄을 제대로 판단을 내야 네가 직업적으로도 저 아이를 키우는데 돈을 벌 것이고 내가 봤을 때는 집이 좁은 것도 있지만 이 정리정돈이 전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 몸이 처져 있고 생각이 번뜩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다른 거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이쪽에 지금 들어오는 통로 엄마 포근하고 온화한 게 그러니까 여기를 좀 살려뒀으면 좋겠고 이거를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 여기를 이제 차례차례 이제 이 솔루션을 하고 나면 나름대로 정신이 든다. 나름대로 엄마가 뭘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쪽 넘어 우리가 흔히 말하면 고개 마루마루 선왕이라 하거든. 이 동네에서는 어쨌든 여기도 선왕이 있는데 여기서 보호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 저 위에 절이 하나 있거든요. 저 마음이 신승승승하면 그냥 애들 거 올라가서 옛날에 그리고 이 고갯마루 넘어서면 그래도 명인이 났던 동네다. 여기 선왕에서 기운을 많이 넣어주니까 여기를 조금 정리를 해가지고 집이 좁은데 다 정리를 할 수는 없어도 이렇게 문을 막아놓지는 이쪽은 막아놨어도 짐을 한쪽으로 모으고 이쪽을 좀 열어놓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내 생각이에요. 조상이 벌써 벌전이 들고 신의 벌전이 들고 영산이라는 거는 산에 메이고 선왕이 메이는 걸 보고 얘기를 해. 그런데다가 눅지고 처진 기운이 3파전 4파전이 이렇게 계속 들어오니까 아무리 엄마가 센 사주를 가졌어도 엄마가 이제 낮은 포복으로 이렇게 안고는 있지만 계속 벌이 융단 폭격을 하니까 엄마가 지치는 거야. 지치고 부딪히고 힘에. 그러니 가르쳐 줄 테니까 엄마가 기왕지사 딸을 위해서 몸을 던졌고 손자를 위해서 몸을 던졌고 엄마가 뭐 셋이집 갈 것도 아니고 주신 이 기운을 가지고 나머지 100%가 있어야 사는 사람인데 소진되고 나머지가 한 10%밖에 없단 말이야. 이걸 얼마나 알뜰살뜰하게 딸과 손자를 위해서 엄마의 행복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써야 되는지 그게 솔루션이다. 뭐가 불산지도 모르고 이러고 해놨으니 너는 이제 자유롭게 살아. 이제는 이걸로부터 다 소멸을 하고 그래서 없애줄 테니까 오늘은 이거를 다 챙겨갖고 우리가 지금 의식하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다 챙기고 꿈 같아요. 그러니까 이 현실이 이게 꿈 같다는 게 아니고 정말 10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 한마디인 것 같아요. 그냥 또 편하게 살아도 된다. 마음에 이게 뭉쳐있던 게 이렇게 퍼져서 없어지는 것 같이 가벼워졌어요. 자, 해오는 건 신축년이여 달의 월간은 9월 상달이고 일진을 접으시니 초이트 날이로다. 예. 남생기 여복덕이다. 여생기 남복덕이다. 상상한 길이를 택하여서 금이라 정성을 드리는 제자. 주인공 공사가 누군지를 모르겠다. 이게 성시가정의 굿인지 이시가정의 굿인지 최시가정의 굿인지 서로 미루다가 미쳐서 이렇게 설치니까 아바의 엄마 신싸움에 이 딸은 튕겨나갔대도 과언은 아니다. 근데 그 부리가 최씨 가정에서는 어찌되었건 간에 조상 가물만 잘 잡아주면 아무 문제 없는 집이다.
그냥 잔잔한 호수같이 살아도 되는 집안인데 조상만 잘 위해주고 잘 닦아주면 신랑각시도 문제가 없을 거고 아이도 문제가 없었을 거고 저 아이 밑에 자손을 하나 더 낳고 살아도 문제가 별로 없이 두 직업군 사이에 살았을 텐데 신랑한테 바람을 넣어도 네가 원인이 네가 신을 안 받아서 그런 줄 알고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된 것도 신바람 때문에 네가 신을 안 받아서 이렇게 되는 줄 알고 정말 신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내 몰라라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다. 왜 너를 목을 잡아서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결혼했는데 가정도 다 깨고 앞으로 저 새끼 키워놔도 자식하고도 또 깨진다. 이걸 엄마 어떻게 할 건데? 어? 왜 처음부터 이 아이를 낳고 그 바람을 줬을 때부터 알아볼 생각을 안 했는데? 모를 수 있다. 그러면 꿈은 남들이 안 꾸는 꿈을 꿨을 때는 그것도 모르는 일이고 꿈을 남들이 못 치는 점을 본인한테 치게 한 것도 모르는 일이가. 네 욕심이고 네 사심이야. 그러니 오늘은 몰랐던 게 있으면 알아가고 잘못된 게 있으면 닦아가고 맺힌 게 있으면 풀어가고 서로 조상의 공덕도 알게 되고 사주팔자도 알게 되고 그 운명도 알게 되고 내가 굴복하는 거는 굴복하고 이해할 거는 이해하고 깨우칠 거는 깨우치고 아닌 거는 아니고 긴 거는 기고 길을 갈라가 살아야 되잖아. 차가자 임양당에 신청년의 9월 장딸이고 초 이튿 난 날로 잡아 조시제자 신장님의 원력으로 장군님의 슬법으로 이 가정 명당에 고에 매여 있는 조상이고 원당에 원을 풀고 한당에 한을 풀고 차례차례 부정영정 거두러 한번 가봅시다. 최씨 가정에 들었으니 최씨 가정으로는 조모 할매 절에다가 불사를 참 많이 했다. 네가 시댁에 대해서는 잘 몰라도 여기 시댁 식구에서도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가 청춘에 일찍 가셨다. 급살같이 그러니까 너한테는 시할아버지지 시아버님 말고 여기에 급살로 갔었고 여기에 들어오시는 할머니가 전에 가서 불사를 엄청 많이 하셨다고. 얘기 들었어? 할머니가 전에 가서 부처님 앞에 공덕 삼천을 엄청 많이 들었다. 근데 여기는 신주단지 모셔놓고 할매가 그래도 10월 상달에 핵곡식 넣어가지고 간신칠성,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집을 위해서 명 달라고 빌고 복 달라고 빌었던 할머니가 제일 앞을 니한테 섰다. 손부 손부 내 손부야.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노. 그래 우리 가정 우리 명당 잘 사는 집은 아니었다. 응? 이 줄이 내가 공덕을 닦을 때만 해도 그나마 너가 아버님 형제자 청춘에 일찍 가신 분 계시거든. 내 자손들 일찍 죽지 말라고 이 할매가 절에 왔다 갔다 하면서 공덕을 엄청 드렸다. 그러나 너희 시어머니 시집 와갖고 너희 엄마처럼 타협 안 보고 그렇게 살다 보니 시아버지 시어머니 사이 좋았다고 말하지 말라고. 각자 떨어져서 살았나? 이혼은 아닌데 이렇게 좀 이렇게 별거 비슷하게 이렇게 살았다. 그래서 너희 신랑도 엄청 외롭고 고독한 사주다. 그래서 너희 집안도 이러니까 둘이가 연애를 할 때는 너나 나나 뭐가 다를 게 있겠노 하고 그래 결혼을 했다. 근데 살아보니 조상의 가물에서 계속 이렇게 차고 들어오면서 충돌이 생기는 거야. 충돌이. 그러면서 너희 신랑도 옛날에 너한테 하던 것처럼 하지 않고 계속해서 남편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남편으로서 이 조상 바람이 부니까 역할을 못한다. 그리고 직업을 깊이 가지기도 힘이 들었고 내 옮겨 다니고 그러다 부부 싸움을 하게 되면 너는 촉이 빠르니까
이 사람이 돈을 갖고 거짓말 하든지 직장을 갖고 거짓말 하면 네가 알게 되는 거라. 그런데다가 이 사람하고 네하고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네가 이 사람한테 여자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었다. 그래서 별반 그렇게 다투는 거 없이 근데 이 신바람 때문에 조상바람 때문에 네가 너무 힘드니까 이 채씨 가정에서 다 주는 건 줄 알고 저 남자 때문에 내가 이런 줄 알고 원래 네가 첫날 때부터 많이 느꼈잖아. 조금 그런 건 있었잖아. 그래도 그게 별로 문제가 될 줄 몰랐는데 채씨 가정이 시집을 가고 나니까 이 네가 시집 간 그 해나 그 다음 다음 해에 상문이 났었다고. 누가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흉사홍사 끝에 아니면은 집안에 상문이 나고 얼마 안 있다가 네가 이 집에 시집을 갔든가 네가 시집을 가고 얼마 안 있다가 상문이 났든가 뭐 살다 보니 네가 잘 모르겠지만은 여기에는 아버지 형제자 내가 그랬잖아 아까 집에서도 할아버지하고 아버지 형제자 그리고 빌어놨던 이 할매 이렇게 들어와서 맨날 눈물 지으면서 저놈 뭐 신주단지 좀 갖고 와봐라 신주단지 앞에 앉혀놓고 첫날 만나 빈다 네가 할 줄은 몰라도 응? 벽사에다 집에다가 조그만하게 벽장에 모셔놓고 첫날 만나 3월 삼진날도 빌고 7월 칠성날도 빌고 9월 9일 중양절 날도 빌고 초하루 날도 빌고 10월 상달에도 빌고 물반 삼반에 가서 빌고 이렇게 빌었다고. 그래서 이 할머니가 그렇다고 공은 많이 드렸지만 이 할머니가 신이 될 수도 없고 그냥 이 아이한테 와서 우리 새끼 좀 살려달라고. 할머니가 저 새끼 버리지 말아달라고. 여기에다가 너의 친정열에 모자 할매, 조모 할매하고 증조 할매 앞을 써가지고 이 할매가 세 명이 저기 앉아가지고 말은 네가 버리라 버리래도 너도 네 손으로 갖다 못 버리고 왜 너가 할매도 저 앉아 있으니까 귀신도 여기에 묶이고 너도 여기에 묶이고 아들도 여기에 묶여서 이 판단이 전혀 안 났었다고. 그래서 오늘날에는 여기 조모 할머니 새끼 새끼 내 새끼야 손부 손부 내 손부야 너한테 내 눈물 바라지 서름 바라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앞이 캄캄한 바라지 응? 조상신이 됐든 신이라 하면 가슴이 벌벌벌렁 벌렁벌렁 두근두근하게 만들고 내 꿈몽살에 멈춰지게 하고 힘들게 했던 거 오늘은 다 닦아가마 고맙다 고맙다 그래도 우리 새끼 안 버리고 살아줘서 고맙다 오냐오냐 내 죄는 내가 다 닦고 오늘은 올라갈 터이니 그리 알아 짐작하란다 아이고 이런 거를 다 들고 이렇게 모셔놓고 이렇게 모셔놓고 이렇게 앉아있을 때는 처음에는 그래도 이래라도 모셔놓고 앉아있었을 때는 좀 뿌듯했다 네 마음이 내가 신은 안 터졌지만 공덕삼천을 잘 드리면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꽃가루를 세워놓고 네 중간에 아버지 만났어? 아니 그때 10년 전에 한번 만나고 그래 네 신 때문에 어찌됐건 간에 뭐 시대 풍화가 됐든 어쨌든 네 마음속에 아버지를 찾아가 볼까 생각도 했었다고 왜 이게 안 되니까 그래 무당이 네한테 아버지가 제자를 해서 저렇게 됐으니까 네가 안 받으면 죽는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들도 죽어 나자빠진다 그래서 네가 받기는 받았는데 신코스를 하러 가서 신은 받기는 받았는데 말문도 안 터지고 아무것도 안 터졌다. 근데 거기서는 이래라도 안 모시면은 안 된다 했으니까 이렇게 모셔놔놓고 엄마에 네가 앉아있는데 어떤 날에는 신이 하고 싶고 이런 걸 놔두고 있어요. 뿌듯하게 하고 싶고 어떤 날에 너무 겁나고 무섭고 두렵고 어떤 날에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네 마음속에 그랬다가 아이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죄 짓는다 싶어서 또 빌고 그러니까 이 고모 혼신이 신말명뿌리 신기가 있는 이 말명뿌리를 들고 너한테 와서 아이고야 우리도 한번 해보자 소리 없이 살방살방 하잖아 기도도 아니야
이 고모자가 살방살방 조용히 혼자서 즐기고 감흥하고 혼자 단지 앞에 앉아서 혼자 이야기하고 혼자 감흥하고 혼자 점치고 혼자 그거 하고 그래서 오늘은 이거 다 닦아갈 터이니 그리 알아 짐작하란다. 천상옥경 길문 열고 천지좌우 심형님 내 모시고 산지와 조정은 군림산이라 수지와 조정은 황하수라 아당주야 대국대 시절 아래 오늘날에 이 이시부인 이놈아 너를 보니 제자라고 불러볼까 상자라고 불러볼까 성실을 가정하네 사시나 대감에서 앞을 서시고 응? 외국으로 중국으로 만주벌판으로 왔다 갔다 했었던 사신 내가 앞을 서시고 너의 몸주 대신해서 오늘 합의 수위해서 그래 너한테 그렇게 보여주던 거는 이시 가정에 벼락 대신 할머니 손길을 잡고 그래서 네 눈에 피눈물이 나고 불이 난다 안광으로 안 보고 싶은데 화경으로 보이고 안 듣고 싶은데 귀로 들리고 말을 안 하고 싶은데 저절로 툭툭툭툭 말이 나온다 오늘날에 들었으니 성실호 가정에 오대로다 봉천 대감 할아버지 너를 보면 죽여볼까 살려볼까 어? 내 새끼들 다 어떻게 할 것인데 어? 내가 너를 제자 삼아 며느리로 받아들였고 너를 데리고 산천명기 받으러 다니면서 내 새끼 명이어주고 복이어주자고 그 명운을 너한테 한번 걸었건만 천지좌우심형님 내 모시고 올 때 이시로 가정하네 이럴 성신에 길문 열고 몸주야 대신 할머니 응? 손길 잡고 오니 온 줄을 알겠느냐 가니 간 줄을 아느냐 어? 돈 앞에 인간 앞에는 그만큼 열심히 살면서 이 신명 앞에서는 그래서 오늘 성시 가정하네 물어보신다 너희 신랑 누워 있는 거 봤제? 그래 이 아이도 이제 곧 눕힐 거다 눕혀놓으면 좋겠느냐? 왜 살려줘야 되는데? 어? 뭐가 불쌍하네? 애미가 없나? 애비가 없나? 부모 잘 만나서 잘못 만나서 고생고생하는 거 너무 불쌍해 불칼 신장하고 손을 잡고 와서 너희 신랑을 때리 눕혔대도 과언은 아니다 응? 그렇게 산으로 돌아다녀도 살려줬고 물에 들어가서 무슨 짓을 해도 살려줬는데 이제는 저 새끼를 치고 나니 야 하나 남은 거 야도 한번 쳐볼까 물어본다 그러니 너한테 지금이라도 네가 물 한 그릇 뜨고 네. 네가 굴복하고 네. 네가 닦아란다 네. 그 죄를 이놈의 제자야 그래서 오늘에는 이거야 저거야 있겠냐 예. 성씨가전 최신 명당에서 엄마가 그 주력을 다 안함을 받아 예. 엄마가 빌고 그 죄를 닦으면 딸아이도 이 길 안 가도 되고 예. 손자도 이런 거 바라지 없이 그냥 일반인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예. 그러니 지금부터 엄마가 돈돈돈 하면 돈을 다 깨버릴 거고 네. 엄마가 알았다 하면서 안 하면 일신을 고력을 줄 것이고 네. 왜? 신랑만 눕혀놓으면 안 되잖아 똑같은 제자가 똑같이 벌을 받았으면 똑같이 죄를 지었으면 똑같이 벌을 받아야지 너한테는 이게 마지막 기회다 네. 그래서 이 아이를 흔들어서 이 아이를 통해서 이제서야 이 쌤을 인연 짓고 신연 지어서 제대로 알아보고 가자고 그러니 지금부터 신명에서 잠시 잠깐 들어서서 옛날 같지 않단다 지금 꿈도 옛날 같지 않고 한참 때는 정말로 서슬이 퍼렸다 어? 네가 원하진 않았지만 안 보고 싶어도 다 보였고 들렸고 내가 집중하고 신경 쓰면 다 들렸다고
그러니 오늘은 차례차례 제 차례로 너무나 눅지고 너무나 처지고 너무나 비린내 나고 아리고 조상의 가리도 하나도 안 돼 있고 이러니 무엇을 해도 풀리지가 않는다. 그래서 차례차례 제 차례로 닦아서 엄마 몸 수전으로 닦아줄 터이니 그리하라 짐작하란다. 가자. 그래갖고 편안하게 눈 감고 내가 멋이라 멋이라 하면 이게 흔들릴 거예요. 그럼 흔들어 달라는 뜻이거든. 그러다가 한 손에 이거를 와 흔들리면은 저걸 방울을 잡고 같이 이렇게 흔드시면 돼. 그래 잘못했다고 속으로 빌고 옛날에 그렇게 다 보여주고 들려주고 했어도 몰랐다고 죄송하다고 울어도 되고. 이래 벌써 신이 늙어가지고 제자도 늙었지만 신도 늙어가지고 이렇게 맥락을 못 춘다. 조상의 고에 묶이고 칠성의 벌전에 묶이고 산신의 벌전에 묶여서 뭘 할라 해도 어? 그렇다고 엄마가 뚱뚱해서 못 뛰겠나. 나이가 60밖에 안 됐는데 신에서는 이렇게 들어서서 제자한테 와서 일러주자 들어섰고 할머니한테 죄송하다고 제자였는지 몰랐다고 다 알고 있어도 네가 기만 했었다고 그냥 속으로 그렇게 하면 할머니가 몸을 어떻게 닦아 주실지. 어? 동자 왔어? 그러면 용서하세요가 아니라 누군지 물어보면 다 준다. 오늘날에 성씨가정에 오대봉천에 세준불사 할머니 동참을 하고 저 아이 삼신 할머니 동참을 하고 이놈 너를 죽여볼까 살려볼까 이리 살아도 못 살고 저리 살아도 못 살고 여자로도 안 되고 아내로도 안 되고 제자로도 안 되면 지금이라도 걷어 갈까 할머니가 너무너무 노하고 힘 주지 말고 뻗어서 흔들어 여기다 힘 준다고 할머니가 안 오시는 거 아니잖아. 오늘날이 들었으니 맑고도 깨끗한 이 신을 다 눌려놓고 덮어놓고 벌써 태중신명이라 6살, 7살 넘어가고 13살 넘어가고 17살 넘어갈 때 말문으로 하달했고 예감으로 하달했고 직관으로 다 하달을 했다. 그리고 저 아이 놓고 남편하고 못 살게 되었을 때도 하달을 했고 저 아이가 16, 17살 신의 가물을 갖고 있었을 때도 너한테 보여주고 들려주고 다 했다. 아니야? 네 이놈 신에서 아무리 눌려봐도 이 아망생 고집센 여자야. 신랑 잡아먹고 자식 잡아먹고 손자 잡아먹고 너 혼자 살아.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할머니가 들어서면 몸으로밖에는 안 준다 지금은. 그래라도 할머니 실컷 풉시다. 내하고 내하고 실컷 풀어서 우리 영감도 살려주고 새끼도 살려주고 손자도 살려달라고. 알았죠? 숨이 차도 해야 되고 하다 보면 터진다 이게 숨골이 탁 터진다고. 터지고 나면 괜찮아. 가자! 그리고 엄마한테 동자 얘기가 있고 선녀 얘기가 있거든? 어? 동자가 있고 선녀가 있으니까 속으로 불러봐. 어? 애기씨들 있어도 나는 몰랐다. 응? 언니. 언니. 네, 흔들면서. 언니야. 언니. 응. 언니야, 나 선녀 왔어. 이쁜 언니다. 언니 이뻐. 언니 울지 마.
앞으로 많이 힘들었어. 물어봐야지. 그러지 말고 살아. 많이 힘들었어. 아이고, 이제 안 얘기 해줄게. 내가 지켜주고 있었어도 엄마도 몰랐고 언니도 몰랐어. 이렇게 해. 나 선녀인데. 아, 답답해, 답답해. 우리 엄마도 답답해. 엄마 가는 길, 언니가 가는 길 맑고 깨끗하게 해줘. 그리고 엄마 마음 잡고 따라올 수 있게 해주고. 이제 엄마 말 잘 들을 거야. 그때 젊었잖아. 알았지? 자, 들고 인사하자. 절세 보내. 오늘날에 어찌되었건 이 한마는 조사, 원마는 조사, 이 원정을 통해서 왜 맨 밑에 있는 물이 너다. 너가 성씨 가정에 할매 때부터 잘못된 거, 최씨 가정에도 잘못된 거, 이씨 가정에도 잘못된 거, 서씨 가정에도 잘못된 거, 이 줄을 네 아까 얘기했다시피 너 하나밖에 없고, 성씨 가정에는. 최씨 가정에는 너가 아들 하나밖에 없고, 그래. 여도 형제간이 있다 캐도 너가 마마 이래 멀쩡하게 살고. 그러니 이 조상들이 다 갈 데가 없으니 얘 옳았구나 하고 너한테 가서 우리 원정을 다 얘기하기가 바빴다고. 왜 엄마가 알아주면 되는 거를.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래 만 조상들 왔다 갔다 하는 거 가리 잘 잡아내고 난 다음에 네가 잘 닦으면 네 건강하고 이 길로 안 가도 되고 지갑 성수로 열어주고 돈 성수로 열어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사. 네 몸주 동자 선녀는 장사하고 싶어 죽겠다. 돈 벌고 싶어 죽겠고. 부당 무슨 부당. 처박아 놓고 절하래도 하지도 않을 거면서. 그래 흔들고 다니면서 어쨌든 간에 돈으로, 영업으로, 직업으로, 인업으로 열어줄 터이니 그리하라 짐작하란다. 그리고 우리 이시아 부인 두 말하면 잔소리겠지만 이것은 최씨가든 성씨명당의 일이고 대신에 엄마가 신의 뿌리가 너무 깊어서 이쪽으로 다 넘어간 거 오늘 잘라준 거고 엄마는 엄마대로 엄마 몸주 직성을 잘 찾아서 있다는 거 아까 느꼈겠지만 원래부터 알고 있지만 어떤 갈래로 어떻게 오는지를 알고 두 개만 뽑아봐. 잘 판단해서 물 한 그릇 뜨고 나면 알 일 있고 볼 일 있으니 그리 알아 짐작하란다. 이렇게 너한테 오시는 몸주 할머니, 맑고 깨끗한 할머니. 그래서 이 할머니가 들어오셔서 너 몸주 대신해서 소원하는 바, 우리 이시 부인이 소원하는 거, 돈이면 돈, 건강이면 건강, 자식이면 자식, 직업이면 직업. 이거는 제수 깃발, 이거는 하얗게 오는 아까 불사 할머니 같이 깨끗한 할머니, 너의 몸주 대신해서 합의 수위해서 너를 열어줄 것이니 그리 알아 짐작하란다. 내 이만큼 일러주고 이 가정 명당에 기울 것이니 그리 알아 짐작하란다. 많이 편하고 엄마한테 미안하고 근데 지금 마음은 너무 편하고 눈도 좀 잘 보이는 것 같고 선생님이 해준 말씀이나 그런 게 다 맞으니까 다 믿고 솔루션을 끝내고 나니까 이제 좀 마음이 좀 많이 편하고 좀 차분해진 것 같아요. 처음에 이 사람 사주를 받고 이제 현장에서 영적 예찰을 했을 때 모든 신의 가물은 모친녀래가 들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도 자식도 이 신가무리에서 결국은 꽃을 못 피우고 불릴신은 예를 들어서 모친녀래가 갖고 있는 거고 신감은 아버지가 갖고 있고 신의 끼는 딸이 갖고 있지만 불릴 수 있는 신인지 아닌지는 이미 운명적으로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신굿을 했는데 입함이 열리지를 않고 그래서 그냥 주저앉아서 신주단지 모시고 10년째 비는데 이것을 없애야 되는지 있어야 되는지 그렇게 저는 알고 왔었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예찰을 했을 때 이 모친 열애에
외부리에서 다 차고 들어와서 이 모친열에도 이 단지를 없애지 않고 그렇게 싫다 하면서 이 딸이 무속 아닌 무속적인 행위를 하고 무속적인 말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이 모든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딱 잘라서 어떻게 이 부분을 처리를 못 해주고 있었던 집안인 것 같아요. 이 기운들이 엄마 아버지의 신의 터벌, 신의 티각이 나면서부터 이 딸이 튕겨져 나갔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이 딸도 결혼을 해서 남편과 못 살고 자식만 데리고 엄마랑 살고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조상의 가리가 전혀 안 잡혀져 있는 상황이었다가 아버지가 어디 가서 신을 받아서 그렇게 도사로 그렇게 이름을 내고 사시다가 기도 끝에 살을 맞아서 지금은 자리 보전하고 뇌출혈이 와서 말도 못하고 신당은 정리하지도 않고 누워있는 상태에서 이 딸이 신을 받게 되고 말문이 벌전으로 인해서 안 터지고 원래 불리는 신이 아니다 보니 그래서 업으로라도 세준이라도 모셔라 해서 불사단지를 모시고 이때까지 있었는데 몸이 너무 아프고 되는 일이 없어서 이 지금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신을 안 받아도 되는 상황이고 직업군으로 열어서 가면 되는 상황이에요. 부부간에 신살에 티격이 난 거에 의해서 조금 상충이 있었던 것 뿐이고 그래서 이 딸아이가 시집을 간 조상이나 이 딸아이 사주 신살을 다 벗기고 그 다음에 원조정인 엄마를 데리고 아버지도 살려야 되고 딸도 살려야 되고 손자도 살려야 되고 외손자도 손자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엄마가 이 주력을 잡고 공주를 지금부터 닦아가면서 자기가 여태까지 꿈으로 선몽주고 예감육겁 직감으로 받았던 그 신의 원정을 차례차례 이제 자기가 몸 수전으로 받아서 물 한 그릇 뜨면서 안점지점 자리 자정하고 나면 이 신의 풍화바람이 40년 동안 불었던 게 잠을 잘 것 같다는 그런 공수가 나왔습니다.